많은 사람들이 욕하니까 욕먹으려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정도로 잘못했구나. 물론 사람인지라 욕먹으면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게 지금 힘들지만, 정말 저를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감사해요. 네,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재혼하려고 했던 전청조 씨. 제가 방송에서 이 이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르기까지 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전청조 씨. 전청조 씨가 각종 논란 이후에 어제 채널A와 첫 단독 인터뷰를 했죠. 잘못했으니까 욕먹는 게 당연하다. 근데,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약간 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인터뷰. 저는 전청조 씨 인터뷰 보면서 그냥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뭐 저희가 아직은 사기 범죄를 범했다라고 단언하진 못하지만 예.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때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본인의 범죄와 관련된 그 사죄의 마음을 먼저 얘기하는 게 맞는데, 욕 먹으면 힘들지만 저를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지금 전청조 씨 얘기는 모든 게 그냥 자기가 중심인 것 같아요. 자기가 중심이고 오히려 좀 심한 말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걸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 저는 어제 인터뷰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예. 지금 전청조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 서울 송파경찰서가 어제 사기와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로 이 전청조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또 통신영장을 서울 동부지검에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이 어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그 출석 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아마도 영장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재판부가 통신영장과 또 압수영장 두건 중에 한 건도 발부를 했습니다. 한 건은 이제 일부 기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제 압수하기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 물품도 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가 기각이 됐습니다. 예, 만약에 저희가 방송 진행 중에 전청조 씨가 체포영장 집행이 돼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면, 준비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랑 구속영장이랑 신변을 확보한다. 그거는 차이점, 그거는 같은데, 이거는 48시간쯤 경찰 단계니까 구속영장은 열흘 이렇게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를 할때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혐의 소명 말고도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까지 보고,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임의로 조사받으러 오라 그랬는데 안 받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까지를 보고 발부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예. 전청조 씨가요, 어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히 경찰서 가서 이야기를 다할 거고요. 그리고 뭐 피하거나 그럴 의향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실히 임할 거고, 저에게 어떠한 처벌이든 인정하고 그 죄값을 받을 거예요. 죗값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랑 또 정반대의 보도도 나왔어요. 뭐 밀항을 계획했다. 맞습니다. 전청조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수소문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사기 혐의를 받고 실제로 이제 수감이 돼서 수감 생활을 한 바가 있죠. 그 같이 수감되어 있던 그 동기들에 따르면요, 예. 교도소 생활을 무척 좀 힘들어하고 싫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위도 못 견디고 적응을 잘 못했고, 그리고 말만 꺼내면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좀 왕따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액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몇십억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만약에 지금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장기간 수감이 될 거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중국으로 밀항하는 걸 알아봤는데요. 방법을 좀 알고 싶으면 선입금부터 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마땅치 않았는지 지금 실제로 계획에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청조 씨는 뭐래요? 이 밀항설에 대해서?
전청조 씨는 우선 저희 취재진에게 오늘 오전에 직접 밀항을 시도한 적은 없다,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래도 중형 선고를 피하려는 방법으로 이 밀항을 택하려고 했다는 게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는 이 감방 동기라는 사람의 의견도 하나의 진술인 거고 전청조 씨의 말도 주장인 거고 지금 다 주장입니다. 전청조 씨의 입장은 저희가 체포영장 발부되기 전에 통화를 한 바로는 강력한 사팀에서 통화한 바로는 그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 밝히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조카를 네. 아동학대했다 이런 혐의도 뭐 입건됐다. 네. 이건 좀 자세한 내막이 드러났나요? 일단은 뭐 진위 여부는 앞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얘기에 따르면 피해자는 남현희 씨 조카 A군이라고 합니다. 네. 중학교 2학년이고 14살이라고 하는데 남현희 씨가 완전 조카 바보여서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거 명품도 사주고 선물도 많이 사주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조카의 그러니까 부모죠, 엄마. 그러니까 이게 남현희 씨의 동생과 남현희 씨 간에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A군도 부모님보다는 오히려 남현희 씨를 더 잘 따랐다고 하는데 이제 지난 5월에 이 B 씨 부부가 이 조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찌검을 했고 그래서 아동학대로 A군이 부모를 신고를 했습니다. 아. 신고를 해서 이제 일단은 분리조치,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조치가 됐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그 과정에서 이 전청조 씨가 이 조카의 임시보호자로 나서게 됐어요. 네. 근데 임시보호를 하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실상은 거기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폭행의 과정에서 골프채로, 골프채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에요. 예. 그걸로 16차례 폭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때로 저렇게 이제 폭행을 하고 나면 이제 A군이 다시 반발하고 뭔가 신고를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또 달래는 방법은 명품을 사주고 뭐 돈을 주고 사과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쉽게 말해서 맷값을 지불해 가면서 이 아이를 계속 학대했다라는 것이 이제 입건된 사실의 내용입니다. 예. 참 중학생을 골프채로 때렸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걸 맷값이라는 명목으로 물량공사를 했다는 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전 씨의 뻔뻔한 모습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전 씨가 이제 강연을 한 그런 영상인데 일단 한번 보시죠. 여기서 또 돈을 벌지 얘는 들어왔으니까 난 지금 사기꾼 같은데 이상하다. 저게 무슨 강의였던 거예요? 이 영상이요. 지난 7월에 한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업 세미나입니다. 여기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이 강연에 이 전청조 씨가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본인의 이름을 이제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가 판싱 사업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사업가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내가 모텔, P호텔의 이제 후계자다라는 이야기도 또 했다라고 하고요. 전 씨가 강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보시죠. 예. 사실 강의를 잘 안 해요. 정말 고액을 받고 하지 고액을 받아야지만 하는 강의인데 저는 태어나자마자 대형원이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술했고 또 태어나자마자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한 시간에 제 기본 컨설팅 비용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동안 3억 정도 받아요. 태어나자마자 경호원이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저였다. 태어나자마자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다. 근데 저희 어제 채널A 인터뷰를 보면 할머니 손에 자랐고 엄마와 살았고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안 계셨던 걸로 기억한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강연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한 시간에 3억을 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일주일에 3억 번다고 하더라고요. 전지현 변호사님은 한 30분에 3억 버시는 거 아니에요? 30분에 30만 원도 못 벌고요. 아니 근데 저거는 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예. 만약에 그 컨설팅을 잘 해줘가지고는 뭐 30억을 벌 수 있는 거라면은 한 시간 컨설팅을 잘 받아서 뭔가 이렇게 투자의 방법을 전수해 주는 거라면은 저 정도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그 예금 잔고 50조 그거는 저는 못 믿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우리가 진짜 재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이런 걸 어떻게 믿어 이거 정도는 믿을 수 있지 그것도 각자의 기준이고 속아 넘어가는 것도 그냥 한순간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약간 웃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그 상황에서는 실제 믿을 법하니까 이제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가볍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혀 가볍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전청조 씨가 오늘 이제 체포영장이 곧 집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어제는 전청조 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이 스토킹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남현희 씨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네, 일단은 전청조 씨의 모친인지가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전청조 씨가 이번 일이 불거지고 나서 남현희 씨를 찾아가서 스토킹하다가 그것도 하나 이제 혐의로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만약에 전청조 씨의 모친이 맞다면 전청조 씨가 접촉이 안 되니까 모친이 나서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어제 오후 11시 50분쯤에 전청조의 엄마라는 사람이 전화를 뭐 수십 통 걸고 뭐 대화하자 뭐 뭐라면서 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계속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112에 이제 남현 씨가 신고를 하게 된 건데 대략 이날 낮부터 저녁까지 한 20차례 정도 걸쳐서 전화나 문자를 계속 보내왔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씨의 모친이 맞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뭐 휴대전화 가입자 보면 그 조회 같은 걸 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전 씨의 모친인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실제로 전청조 씨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또 뭐 대동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건 이제 경찰이 수사할 건데 남 씨가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전청조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이 있어요. 예,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본인이 본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처음이라서 좀 주목이 됩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한테 나 직접 듣고 싶어.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내가 엄마를 설득시켜볼게. 엄마, 우리 현이한테는 말하자. 현이한테는 솔직하게 말하자.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냐니까? 엄마가 되게 힘겹게요. 뉴욕.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빠 물어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전청조가 엄마 친아빠 누구야? 내 친아빠 누구야? 하면서 갑자기 막 더 우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거 말하면 안 돼.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엄마 말해. 말하자. 결국에는 이름 전 누구누구. 네, 일단 남현희 씨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남현희 씨 말은 이거예요. 전청조 씨의 사기 전력이 보도가 된 다음에 너 재벌 혼외자가 맞아? 확인시켜줘. 이렇게 하니까 전청조 씨가 스피커폰으로 뭐 강화도 친구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통화를 해서 확인을 시켜줬다 뭐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남현희 씨도 뭔가 이제 두 분이 만남이 있으면서 미심쩍은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심적으로는 조금 의심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좀 확인을 받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한 것 같고 전정조 씨 입장에서는 그래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엄마라든지 내가 정말 친한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대변을 좀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강화도 친구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요. 남현희 씨가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 진짜 아빠라는 사람, 그 모 회장이라는 사람 본 적 있냐 했더니 막 두 번 정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어머니라는 사람도 어쨌든 그 회장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친아빠가 맞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남현희 씨도 그 당시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힘겹게 뉴욕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실제 어머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남현희 씨가 신고한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사람도 전청조 씨 어머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 어머니냐 이제 모르는 상황인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청조 씨가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자랐고요. 엄마랑 자랐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 나이 7살 그때부터 저는 아빠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친구랑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적도 있고요. 엄마랑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적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은 뭐 어떤 위조된 분들인가요? 아니면 실제 관계에 있는 분들인가요? 저랑 진짜 실질적으로 오래된 친구였고요. 그리고 진짜 저희 엄마였고요. 진짜 저희 엄마였다. 저 말이 사실이면요. 네. 전청조 씨의 엄마가 공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건 이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얘긴데 예. 저렇게 재벌 혼외자다 이런 거를 엄마라고 나선 사람이 이렇게 전현희 씨, 아, 남현희 씨로 하여금 이렇게 믿게 해가지고는 뭔가 돈을 받아냈다면은 그런 처벌 대상이 되는데 아하. 그게 아니라 그냥 속이는 데 그쳤다면은 뭐 민사상 나 이거 정신적인 손해 받았어 이거 배상해놔 그런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처벌된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만약에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엄마가 아닌 누군가가 좀 도움을 줘서 그런 사기를 도왔다면 그건 공범이 있는 거죠? 아, 예, 그거는 겁니다.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전청조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사기 또는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체포했고 전청조 씨가 머물던 주거지 압수수색 중입니다. 경찰이 체포영장도 발부받았지만 압수영장도 발부받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중이고 경기도 김포시 일원에서 전청조 씨의 신병 확보를 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정 기자, 그러니까 전청조 씨가 김포에 있었나 보죠? 네, 이 전청조 씨가 현재 모친이 살고 있는 김포 한 집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소식이 디스패치로 인해서 전해졌는데 네. 오늘 오전 공개된 사진 보면 저렇게 맨발에 슬리퍼 신고 모자와 또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채로 누군가와 전화 시도 중인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전청조 씨의 그 사기 행각 중에 또 하나 이제 황당했던 게 그 아버지 네. 본인의 아버지가 이제 회장이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걸 사칭해서 남현희 씨한테 우리 며느리 뭐 내 첫 며느리 네. 뭐 아빠가 다 네. 결혼식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전청조 씨가 갖고 있던 세컨 폰 두 번째 폰이었는데 네. 이거는 지금 남현희 씨가 갖고 있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청조 씨가 마치 재벌 회장이 자기 아버지인 것처럼 세컨폰으로 해서 남현 씨에게 카톡을 남기고 했던 거 지금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저게 결국은 전청조 씨의 세컨폰이었고 근데 문제는 이 세컨폰이 저런 곳에만 활용이 된 게 아니고 예. 저 측근에 따르면 세컨폰이 전청조 씨의 금고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 저 핸드폰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이루어졌고 저 안에 엄마의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었다고 하는데 네. 뭐 그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현 변호사 얘기한 거에다 이걸 더한다면 엄마도 공범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아하.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세컨폰을 그럼 결국 찾아야 되잖아요. 예. 전청조 입장에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고 최근에 경호원을 남현희 씨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모친에게 보내서 어떻게든 이걸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해서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것도 또 연결되는 게 아까 밀항 얘기하고도 연결되는 게 예. 밀항을 하려면 돈을 직접 빨리 선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빈털털이잖아요. 세컨폰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경호원을 시켜서 세컨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네,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전청조 씨는 밀항설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박재환 기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전청조 씨가 스토킹 혐의로 그 신고가 됐었잖아요. 그때 상황 어떻게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닷새 전에 이 전청조 씨의 사건 전말이 온 국민에게 드러나고 이제 남현희 씨가 이별을 통보했던 날, 그날 새벽 1시쯤에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새벽에 계속 문을 두드린다라는 이 신고를 남현희 씨가 112에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사건 역시 이 전청조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과 저 상황을 합쳐보니까 남현희 씨가 이별을 통보해서 찾아갔던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세컨폰 때문에 간 걸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이 보도가 저희도 지금 일단 이 보도를 사실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이 세컨폰이라는 곳에서 엄마의 그 인증서를 가지고 모든 금융거래를 해왔다면 지금 전청조에게는 남현희 씨보다 더 중요한 게 세컨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현희 씨나 남현희 씨 모친에 대한 스토킹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컨폰을 찾기 위해서 만나러 갔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보도가 맞다면요. 어머니의 공인인증서와 깔린 그 휴대폰으로 금전거래를 해왔다는 건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요. 이렇게 본인의 어쨌든 전자금융거래를 위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양도하거나 아니면 대여하는 것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본인이 뭐 신용불량자 상태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금전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명의를 빌리고 어머니의 통장을 사용하고 어머니의 이제 공인인증서까지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사용했다면 사실은 이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나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막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좀 수사기관이 들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 통화를 한 사람과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정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이 돼야겠지만 만약에 이거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머니도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요. 경찰이 이제 전청조 씨를 체포를 했고 수사를 이어갈 거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경찰 수사 결과밖에 없습니다. 전청조 씨의 말과 남윤희 씨의 말이 너무 다르고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전혀 모르는데 일단 두 사람 말이 어떻게 엇갈리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이번 사건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남윤희 씨가 전청조 씨의 정체를 언제 알았느냐. 이것이 이제 수사에서 밝혀져야 남현희 씨와 공모 의혹도 있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예.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가 본인의 정체를 2월 달에 알았다고 채널A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떤 말이 있었는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이거를 내려면 아무 기사나 내진 않을 거잖아요. 다 체크해보시겠지. 저는 그러면서 저도 살짝 기다렸어요. 이게 진짜 파라다이스가 맞는지 저는 궁금했으니까요. 근데 기사가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맞나 보다. 그러면서 남현희 씨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건지 언제부터 본인이 재벌 2세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게 투자가 뭐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리고 뭐 후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지 그건 문자로 아까 받고 그러면 거기서 의혹이 다 끝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 네, 그때 2월부터. 2월부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휴대폰을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간으로 보면 2월 달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현희 씨는 재혼 발표를 할 때까지도 그걸 몰랐다는 거고 전청조 씨는 아니다. 이미 2월에 알았다 나의 실체에 대해서 네. 이런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두 분의 말을 저도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나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만약에 지금 전청조 씨의 말대로 2월부터 남현희 씨가 본인이 모 그룹의 후계자가 아니고 혼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전청조 씨가 제가 알기로 그 이후에 아까 아버지를 사칭해서 세컨폰으로 아버지인 척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걸 뭐하러 하나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미 다 들통났는데 아버지인 척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저 내용만 보고는 전청조 씨의 말은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지금 열애를 시작한 게 올 초라 그랬었잖아요. 네. 지난해 말에 만나가지고. 근데 2월이면은 거의 만나자마자 알았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어머니 대역이 등장하고 뭐 아빠인 척하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알았더라면은 그런 뭐 연극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만약에 2월부터 남현희 씨가 적에 대해서 의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확히 안 거는 좀 더 그 이후가 아니겠느냐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전청조 씨가 이런 말을 뭐하지만 약간 물귀신 작전 비슷한 거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사기 범행 전체를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남현희 씨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온 거지 나 혼자 남현희 씨 그리고 피해자들 전부 속인 게 아니다라는 걸 저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이 좀 됩니다. 근데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공모된 정황들이 있고 그래서 남현희 씨가 빠른 손절을 위해서 언론 인터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울 강서구 의원 김민석 의원인가요? 뭐 사실 남현희 씨가 논란이 됐던 건 그 고가의 3억 원이 넘는 슈퍼카를 선물 받고 예. 또 무슨 명품백을 선물 받고 이런 거 다 SNS에 게재하고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이었겠어요? 당연히 이 전청조의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자로부터 나왔을 텐데 그렇다면 사실상 공범 아니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사실 근데 이제 남현희 씨의 얘기로는 본인의 친척들도 수천만 원 상당의 지금 사기 피해를 받고 예. 본인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저희가 이 공모 관계가 맞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자칫하면 또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까지는 몰라도 뭔가 개입돼 있었던 것 같다라는 증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 남현희 씨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전청조 씨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직접 요리를 해줬다 이런 증언인 거예요. 누구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전청조 그분이 핸드폰으로 은행 어플인가? 그걸 이제 켜가지고 공동인인서까지 로그인한 걸 보여주고 자기 자산을 51조가 있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자마자 아 이거 어플 이거 자기네들이 이제 만든 거구나. 예. 51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전충주 씨가 저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현희님한테 청담동에 있는 건물 280억짜리인가? 그걸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분은 전청조 씨가 투자 사기를 치는 과정을 옆에서 봤다라고 증언한 유튜버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유튜버의 얘기에 따르면은 어쨌든 거주하는 공간이 한 아파트다 보니까 사실 많이 마주쳤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문자도 많이 주고 받았는데 굉장히 올해 6월 초부터 이제 선물을 사주고 뭐 이러면서 꾸준히 접근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 집에도 초대를 해서 가본 적이 있대요. 근데 갔는데 남현희 씨가 옆에서 요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남현희 씨도 주변에서 어쨌든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좀 만나고 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것을 혹시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전청조 씨 이제 연락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연락을 시도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뭐 투자라든지 뭐 이런 이 얘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뭔가 피하는 느낌이 들었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연히 아파트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굉장히 좀 얼굴이 어두운 상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 지금은 서로에 대한 폭로전으로 양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재혼하겠다고 행복한 발표를 한 게 불과 지난 24일이니까 지금 며칠입니까? 8일 정도 지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전에는 이렇게 행복했던 그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에 대한 폭로전을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전청조 씨의 성전환 수술 관한 것부터 남현희 씨 임신 여부까지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기가 참 난해한 그런 주제까지 다 말이 다른데 일단 들어보죠.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한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고 싶었고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남녀 사이의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제 성별은 현재 법적으로 여자이고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고 남자가 되기 위해 현재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호르몬 주사를 맞았고요. 그리고 가슴 수술까지 한 상태예요. 저한테 줄곧 너가 가슴 때문에 남들이 여자라고 들키겠어 라는 말.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저 또한 큰 결심을 해서 수술을 하러 간 거였거든요. 네, 정말 혼란스러운데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존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들으신 대로 전청조 씨는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법적으로 여성이다라고 밝혔고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호르몬 주사를 맞고 성전환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전했죠. 예. 특히 남현희 씨가 가슴 때문에 여자인 걸 들키겠다고 해서 지난 7월쯤에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성전환 수술도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권유했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또 전청조 씨가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갖다 줘서 본인이 임신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한 남현희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예. 경호원이 사온 것을 전달했을 뿐이다. 가짜 테스트기를 갖다 준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 유산 증상이 보여서 경호원이랑 다 같이 산부인과에 간 적도 있다 하면서 병원에서 노산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유산이 된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임신을 했었다는 건 사실이었다는 주장인데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는 모두 경호원분들이 사서 전달을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임신 테스트기를 받아서 전달했었어요. 검사를 했을 때 두 줄이 떴었다는 건가요? 두 줄이 나왔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네. 하셨었는데. 이해가 저도 안 가는 부분.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남현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누구에든 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한국어에 꽤 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말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과 관련해서 남현희 전 청조가 했다 안 했다고요. 예. 그다음에 임신 테스트기에 대해서 남현희 전 청조가 가짜다, 가스라이팅이었다, 아니다, 진짜였다는 거고 예. 임신 여부에 대해서 남현희 전 청조가 안 했다, 했다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가스라이팅 당했다, 피해자다, 진짜 임신 당했는 줄, 나는 임신을 했는 줄 알았다가 남연이고 그다음에 전청조는 진짜로 임신을 했는데 그게 뭐 누구 아이인지는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임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청조의 말에 의하면 한 거고. 근데 전청조 씨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연이 씨에게 아이를 갖게 할 수 없잖아요. 진짜로 임신을 했다면 그럼 자기 아이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건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말이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남연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하면서 난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했다 하면서 피해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전청조 씨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다. 다 알아서 판단했고 피해자 아니고 나는 가스라이팅 한 적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수상한 이웃 주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이 정도면 예. 너무 세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라도 좀 신빙성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추측이라도 할 텐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다 믿기가 힘들어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투자 사기로 고소고발된 사건 관련해서는요. 전청조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전적 이득 얻은 거는 다 남현이를 위해 썼다. 들어보시죠. 남현이 펜싱 아카데미 직원분들 월급 드렸고요. 남현이 씨와 함께 사는 동안의 생활비, 남현이 씨 주금 봐주고, 남현이 씨 차 사주고, 남현이 씨 딸에게도 옷 용돈 이렇게 쓰이기도 했고 남현 씨 어머님한테 배달 용돈 드렸고 남현 씨 여동생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배달 10만 원씩 드렸고 어머님한테도 배달 돈을 드렸고 남현 씨 명품 이런 것들 가득가득 내주고 명품은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계속해서 뭐 사주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선물한 것들도 당연히 있고요 대부분 같이 가서 쇼핑을 했어요. 근데 뭘 살지 고민을 하면 그냥 그거 사. 왜 고민해? 그냥 그거 사면 되지. 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요. 일단 본인한테는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따로 갖고 있는 게 없다. 다 남현이를 위해 썼다. 근데 일단 남현이를 위해 썼다는 것 전에 네. 저 돈이 일단 어디서 났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고소된 사실, 그러니까 고소나 고발된 사실 기초를 해보면 아직까지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예. 저희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저기 거주했다라는 곳, 그 잠실에 있는 주상복합. 거기 1년 거주하려면 월세 보증금 포함해서 최소 5억에서 6억입니다. 네. 최소로. 최소.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저 차량. 예. 저 차량이 최소 3억 5천에 4억 정도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사이에 했던 무슨 명품백 그것도 800에서 1000만 원 사이. 예. 그다음에 1박에 1200만 원짜리 풀빌라도 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호원도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블랙카드 같은 것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다고 하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결국 밝혀내야 되는 건 그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도 추가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좀 추정이 되고 그리고 전 청조가 모든 돈을 남현희 씨 또 모녀에게 다 썼다라고 하는 것도 별로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뭐 세컨폰 얘기도 저희가 아직 진위업은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뭐 엄마 명의로 돼 있는 그 인증서를 통해서 그 안에 많은 돈을 모아놓고 거래를 했다면 그 돈의 이 돈의 행방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까지 수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전 변호사님, 근데 저런 이야기를 경찰에 가서도 할 수 있잖아, 할 것 같은데 그게 먹히는 전략이에요? 안 먹힐 것 같은데. 안 먹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했는데 이거 네. 나 남현이한테 썼다 이러면 네. 이게 전총주한테 유리해요? 아 유리할 게 없죠.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를 물어볼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았던 뭐 원했던 어쨌거나 거기다가 돈을 쓴 거잖아요. 쓴 예.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도 그런 거를 뭐 알면서 받았다는 거니까 뭐 좋을 게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전청조 씨가 경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본인한테 유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을 써서 돈을 얼마를 썼다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어떻게 썼고 누구한테 줬고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채널A 인터뷰에서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난 이렇게 남현이를 사랑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난 이렇게 돈을 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여성지 인터뷰도 아니고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범죄를 했나 따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로 유리할 게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체포가 됐으니까 경찰 수사 경과를 좀 지켜보죠.